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독일 진스하임에 있는 자동차와 기술 박물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981년 5월 6일 개장한 이 박물관은 수많은 기술 매니아들이 모여 협회를 만들고 복원된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지로 박물관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된 모든 전시품들은 개인 소유의 소장품들을 임대하여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의 박물관이죠. 실내 전시 공간에는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한 전투기들과 자동차 비행기가 하나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T-38 전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제 전차로 6.25 전쟁 때 북한이 몰고 남쪽으로 내려온 전차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차는 T-38, 체코의 전차를 개량하여 만든 해처라는 독일의 전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프랑스 군인들이 경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함께 진열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열차포 구스타프가 미니어처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전선으로 왔습니다. 수많은 연합군과 전쟁 물자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연합군이 우세였나 봅니다. 또 다른 실내 전시관에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자동차들과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듯 합니다. 독일의 5호 전차 판터가 격파된 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5호 전차 판터는 엔진과 변속기의 문제로 2차 대전 후반기에 있어서 독일 군수 물자 지원에 큰 어려움을 맞게 하였다고 합니다. 최초로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탱크라고 합니다. 3호 돌격전차를 보고 계십니다. 포신이 돼지코 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돼지코 전차라는 애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초기 기록물을 보시면 3호 돌격포가 전장의 맨 앞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력 엠퍼 셔먼 전차입니다. 이 전차 역시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주력 전차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전차입니다. 하늘에는 독일의 JU-88 중폭격기가 미국의 셔먼 전차를 폭격하기 위하여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74년 제작된 보병 지원 지휘 차량을 보고 계십니다.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기 위하여 함께 발전되어 온 건설 장비들. 아프리카 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군인들이 매우 지친 모습으로
전장에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도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시된 37mm 박격포와 대전차포 그리고 많은 현포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하여 무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셔먼 전차와 함께 미국과 독일의 수송 전략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에는 누가 더 빨리 병력을 수송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마스코트 티거 전차를 만났습니다. 티거는 영어로 타이거란 뜻이죠. 호랑이. 호랑이 새끼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후로의 행복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물관의 마스코트 티거 전차는 관람객 거의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체험입니다. 우선 무선 조종관 앞에 동전 투입기에 이후로를 투입하겠습니다. 전차는 내 마음대로 전진, 후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포를 한번 쏴보겠습니다. 퐁! 퐁! 후후! 멋지군요. 그리고 기관총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정말 통쾌한 음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렬함을 주는 것은 티거 전차의 엔진 구동 소리죠. 가슴을 들끓게 하는 피의 강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거 전차는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로부터 괴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면 장갑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탱크도 그의 장갑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노획된 티거 전차를 가지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티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포탑을 명중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험을 할 당시에는 탱크를 세워놓고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전장에서 움직이는 티거 전차의 포탑을 명중시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크 뱀파이어 전투기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전투기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 위하여 엔진의 구동 소리와 함께 좌우로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이 전쟁에서 저 장병들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전장을 지키고 있는 젊은이들은 희망과 절망 속에서 긴긴 나날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들 중 희망을 갖고 있는 누군가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고 저들은 패배하였을 것입니다. 2층에서 바라본 전시관의 전경입니다. 우리는 기차에 들어가는 엄청난 크기의 크랭크축을 보고 있습니다. 디젤 열차는 이 큰 크랭크축을 돌려 기차를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진사임의 자동차와 기술 박물관 1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만 라이프 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